예, 오랜만에 또 마늘밭에 왔습니다. 예, 육종 마늘인데요. 육종 마늘. 그리고 아직까지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5월 중순인데, 네, 근데 가물어요. 괜히 가물어서 이렇게 주말에, 주말마다 이게 물을 흠뻑 주거든요. 주말에라도 물을 줘야 지금 한참 이제 그 밑에 이제 구가, 마늘 구가 이제 비대하게 이제 커질 때라서 적절한 수분이 필요한데 너무 비가 안 오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보니까 약간 녹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녹병 약을 지난주에 이제 방제를 해줬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 예, 희끄미끄미하게 노란색,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녹병이거든요.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증세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녹병약하고 살균제를 좀 뿌려줬는데, 다행히 더 번지는 것 같진 않아서, 뭐, 수확할 때까지는 한달 정도 남았을 건데, 좀 버텨볼 만할 것 같고요. 그래도 대가, 나름 좀, 대도 굵어요. 뭐, 제 손가락만 하고, 뭐, 이 정도면은 지금 알이 잘 차고 있을 거라서, 지금 옆에 있는 난지역 마늘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난지역 마늘은 벌써 알이 뭐, 굉장히 크게 차고 있고, 얘네도 지금 이제 구가 비대해질 때라서,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뿌리 썩은 병은 그 전에 이제 저도 몇번 방제를 해줘가지고 지금 뿌리 썩은 병은 거의 없고요. 예, 이제 녹병 예방만 해주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3월부터 4월 초까지 이제 비료를 세 번에 걸쳐서 줬는데, 비료도 이제 알갱이 없이 이제 이렇게 보면 원래는 알갱이가 안 녹아가지고 이런 흙 위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뭐 이제 그동안 다 녹아서 많이 흡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양분은 충분히 이제 얘네가 흡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뿌리 쪽으로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영양분들이 가고 있을 건데, 전에 또 제가 방제를 해줄 때 이렇게 사이에 이런 새순 올라오는 사이에 이제 그 나방들이 알을 까가지고 이제 애벌레를 낳고 그 애벌레들이 이제 갉아먹어가지고 이런 새순 나오는 것들이 썩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걸 또 지금이 가장 많이 나올 때인데, 저는 이제 방제를 한번 해줬습니다. 스미치온으로 방제를 한번 해줘가지고 그 병은 없고 해충들은 없어졌고, 예, 살충제도, 살균제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예, 이렇게 이제 물 관리만 잘 해주면, 예, 이제 수확할 때까지 잘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녹병 증세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랗게 잎이, 예, 이러다가 이제 잎이 이제 말라요. 밑에부터 이렇게 마르는데, 예, 요게 이제 더 번지지 않게 지금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농약방 가면 녹병약이 이제 있는데, 녹병을 해줘야, 왜냐면 얘네도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 녹병이 생기면은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비실비실 되다가 이 마늘 대도 노랗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시들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알도 이제 작아지고, 알이 커져야 될 시기인데, 그 옆에 있는 거 얘네는 지금 싱싱하지 않습니까? 딱 봐도 이 옆에 있는 거 표시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방제를 잘 해줘야, 예, 이 밑에서 이제 좀 알이 이제 잘 차고 있을 거라서. 난지역 마늘 쪽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 지금 육종 마늘은 마늘종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고요. 얘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거고, 육종 마늘은 지금 이제 마늘이, 그 마늘종이 올라오고 있어서 지난주에 한번 제거를 해줬는데, 예, 이게 마늘종이거든요. 이게 이제 난지역 마늘은 빨리 올라오죠. 이게 구가 밑에는 벌써 굵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뽑아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벌써 굉장히 굵어지고 있잖아요. 빠른 거는 벌써 마트에 가면은, 예, 벌써 나와 있던데, 요거는 이제 한몇 주만 있으면은 이제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마늘종은 요거도 이제 제가 제거를 해주려고 하고요. 마늘종을 쑥 지금 뽑아 올리면은 이 대가 나중에 쓰러집니다. 이 대가 이제 요 안에가 비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이제 마늘종을 잘라주는 거가 마늘도 꼿꼿하게 서면서 이제 계속 영양분을, 광합성을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늘종을 먹을 게 아니라면은 그냥 위에서 가위로 잘라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러면 요 가운데 뽑은 자리로 물이 들어가거나 해서 병충해도 안 생기고,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건데, 예, 이렇게 이제 잘라주는 게 제일 좋죠. 요게 이제 난지역 마늘, 이렇게 중간 중간에 빈게 많은데, 얘네도 난지역 마늘이 원체 그 병이 많아서 뿌리 썩은 병 때문에 많이 뽑아낸 거예요, 초기에.
예. 요런 애들 이제 쓰러져 있잖아요. 이런 애도 좀 많은 애 차고 있지만, 예. 그렇게 상태가 좋은 건 아니죠. 다른 분들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올해 마늘이 무엇보다도 지금 가물어가지고 아마 지금 굉장히 좀 고생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야 뭐 텃밭이 옆에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수도가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수시로 물을 줄수 있는데, 안 그런 데는 가물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을 것 같아요. 양파도, 예, 양파도 지금 이제 쓰러졌어요, 양파가. 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까지만 해도 잘서 있었는데, 이제 쓰러져서 대신에 구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벌써 이제 제 주먹만하게만 이제 커지고 있는데, 예, 이제 요거에 이제 밑둥이 이제 알이 노랗게 이제 변하면서 요 양파태도 이제 시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약간 한 3분의 2 정도 이제 시들어가면 그때가 이제 캘 때인데, 제가 볼땐한 3주 후 정도면 아마 수확을 하지 않을까. 예, 이거 쪼이마루고요. 이거 저장용 양파. 양파는 워낙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예, 아주 이거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구가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마늘 비닐, 멀칭 비닐에다가 이렇게 심으니까 이 열을 잘 받아가지고 이 안에 이제 뿌리 발달이 잘 되니까 알도 커지고 수분 증발이 안 되니까 안에서, 예, 건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더잘 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많이 심진 않아서, 예, 조금 그냥 몇번 먹을 정도 이렇게 심은 건데, 물을 꾸준하게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마늘이 사실 올 때마다 마늘이 제일 걱정됐었는데, 병 걸렸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간간이 또 뿌리 썩은 병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는 바로바로 뽑아줘야 될 거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난주에 마늘 뿌리 썩은 병이 있어서 뽑아주는데, 옆에 있는 애도 번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노랗게, 예, 새로 이렇게 싹이 나오는데, 이게 어떨지 몰라서 뽑진 않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예, 이게 또 번질 것 같아서 이제 뽑을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이게 마늘 때예요.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할 시기라서 물 적정하게 주고, 예, 지금 이제 비료는 더 이상 주면 안 되고요. 이제는 마늘 그 굴을 키워야 되는 시기라서 지금 비료를 더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늘이 이제 그 나중에 또 이렇게 쪽마늘이라고 그래서 안에서 또 마늘이 생기는 그런 형태로 또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비료를 주면 안 되고, 그래서 물 관리해주고, 예, 병충해 이제 예방하면서 이제 관리해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끝이 이제 말라가긴 하는데, 뭐 이거는 정상적인 거고요. 지금 병이 생긴 건 아니니까. 그래도 키는 뭐 지금 60cm 이상씩 컸으니까, 마늘대가 큰걸 봐서는 저는 한 6월 중하순 정도에 수확을 할 거라서 아직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한번 방제를 한번 정도 더 해주고, 예,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마늘 커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